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24시간 365일 비대면 진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뉴욕 김진호 원장이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님이시죠?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비대면 진료는 의사를 만나지 않고 처방을 받는 방법이죠.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처방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화나 화상 전화를 이용해서 진료를 받고 처방 전을 플랫폼을 통해서 받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은 제한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24시간 365일 비대면 진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진, 재진 이런 것도 관계없이 이제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탈모약 같은 경우에 이제 3개월 이상 처방은 불가능해요. 비대면 진료로는. 그래서 3개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편하게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죠. 비대면 진료가 현재 지금 가능한 탈모약은 사실 모든 탈모약이 거의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구용 피나스테리드, 프로페시아나 피나온, 오뉴페시아 피나모, 그다음에 이제 경구용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나 다모다트 이런 약들이 이제 경구용 두타스테리드입니다. 뿌리는 피나스테리드죠. 핀주베 이런 약도 처방이 가능하고요. 또 경구용 미녹시딜,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뭐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이것까지도 저희 가능합니다. 바르는 미녹시딜 이런 약들도 같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시면 처방약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약도 같이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거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비대면 진료 신청을 하셨을 때 제가 처방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반대로 환자가 돼서 우리 그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비대면 진료를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아마이 닥터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제가 보는 화면이거든요. 의사들이 보는 화면인데 보시면 여기 접수가 이제 한 분이 돼 있어요. 보시면 또 피나스테리드 처방이 필요하다고 여기 보시면 얘기하셨죠. 그래서 요 드시는 분이 재진을 요청하신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처방이 가능하고 제가 일단은 한번 전화를 저기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뉴욕 김진호 원장이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님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증상 여기 나와 있는 거 봤고요. 지금 이 피나스테리드 드신다고 돼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드셨나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아, 네, 부작용이나 딱히 그런 건 없으세요? 네, 따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처방 드릴 건데요. 몇 개월 그럼 처방 드릴까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비대면 진료로는 현재 3개월까지 처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 처방은 다 가능해요. 아, 그러면 3개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시는 약이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피나모라는 약입니다. 피나모 드시고 계세요. 그걸로 그러면 처방을 3개월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면 처방 전을 어플 통해서 기다리시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전화를 했고요. 처방전을 저희 이제 차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제가 전화를 했으니까 이 진료 결과를 제가 입력을 하는데 탈모약은 비급여고요. 처방전 비용 5,500원을 기간에 관계없이 받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저희가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분께 보내드리면 이 끝난 게 되겠죠. 예,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처방 한분한 모습을 보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플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분의 접수를 받고요. 제가 그 환자분이 대략적으로 써주신 내용을 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상담하듯이 초진인 분이 사실은 좀 비대면으로 좀 어려워요. 이게 탈모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비대면 진료로 하는 분들은 재진인 분들이 사실은 좋긴 해요. 저희도 부담 없이 저 진단 앞에 병원에서 받으셨거나 저한테 받으셔서 이거를 연장하시면 되니까 편하고. 나마이닥터 앱을 이렇게 엽니다. 나마이닥터 앱을 열고 비대면 진료를 할 건데 저는 탈모를 할 거니까 여기 좀 탈모 클릭하고요. 처방 해주시는 선생님들 성함이 쭉 이렇게 나오네요. 쭉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약 처방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진료 시간 선생님들의 선생님 병원이나 양력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마음이 가는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성관 원장님한테 한번 진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눌러보고요. 이성관 원장님,
진료를 한번 접수해 볼게요. 진료 접수하고, 지금 사실 바로 받고 싶으니까 가장 가까운 시간대인 7시를 제가 클릭해 놓고, 최근에 제가 피나스테리드를 먹고 있어서 일단 피나스테리드를 그걸 하겠습니다. 증상은 이렇게 해서 제가 선생님께, 증상 사진도 첨부할 수가 있네요. 제 M자 정면, 예를 들면 정면에서 하나 찍고요. M자 찍고, 그다음에 숙여서 찍고, 정수리 이렇게 4장이 떴죠.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저는 오케이. 카카오페이 등록했고, 그 다음에 결제 정보까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됐어요.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 건강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 왔다.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나만의 닥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탈모약을 지금 계속 드시고 계신 거고요. 네, 계속 10년간 넘게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사진으로 봐서는 뭐 M자 탈모도 약간은 있고, 지금 정수리 쪽으로 이제 요즘 뭐 머리 빠지는 것은 많이 줄었는가요? 네네, 요새 나이 들어서 이제 거의 제가 50이 돼가니까요. 조금 네네네. 정수리가 좀 약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꾸준히 이제 이 탈모약이 이제 약을 먹는 동안만 이제 탈모의 진행을 멈춰주는 약이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다시 탈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나 이제 약을 먹다가 이제 머리 빠지는 것이 좀 많아지면은 이제 또 다스테리드 계열로 조금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또 먹어보는 것도 이제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약한 개월 분 처방해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도 진료를 받습니다. 네, 진료를 받고요. 이제 기다리면 또 이제 처방전을 앱으로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다그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처방전이 도착했어요. 약 수령 방법과 약국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약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제일 가까운 그냥 약국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클릭하고, 오케이, 앱으로 조제 요청하기 하고, 안내사항 및 확인 동의하기, 조제 요청하기 하면 이제 처방전이 이제 전송이 약국에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 되죠. 많이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